그죠? 듣기도 좋고 좋아. 그러면 우리 엄마들 또 궁금해할까봐 또 그지 타령도 하나 해줘야 되겠다. 그치? 맞아. 그래도 각설이 갔으니까 각설이 타령 하나 듣고 가야 될거 아니오?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럼 내가 각설이 타령 어떻게 할 거냐면 좀 진지하게 할 거야. 진지하게 하는 거 조금 이따 갈까? 바지 타령 먼저 갈까? 그래 바지 타령 먼저 가자. 바지 타령 먼저 하고 그거 끝나고 조금 있다가 내가 징 치면서 부닥거리 한번 해줄게. 아셨죠? 아버지 옷 땀시 먼저 가서 우리 이 여사를 저렇게 힘들게 한단 말이야.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좀 하면서 내가 막 울면서 해줄게. 알았지? 그래. 자 그건 조금 있다 줘. 시방 안 할 거야. 엄청 빨라. 차렷 바지 타령 경례. 멋지고 바지 타령
있지요. 다른 거지들은 이렇게 못이요. 왜냐면 엄청 빠르고 엄청 길잖아. 이걸 어떻게 머릿속에 외우겠어? 방댕이나 되니까 외우지. 그럼 내가 어디 학교 나온지 혹시 아세요? 알아? 어디 학교 나왔어? 어? 예술학교? 아니요. 뭔 예술학교 나왔고 거지랑 나와. 텔레비 나가겠지. 나는 학교를 좋은 데 나왔어. 여러분이 엄마 아버지가 모르시는구나. 엄마들 잘할 건데. 왜냐면 우리 엄마가 엄청 똑똑하거든. 그래서 나를 저기 멀리 가나마나 대학, 가나마나 대학교, 가나마나 대학교 몰라요? 가나마나 대학교를 보내가지고 내 이제 더 사네. 우리 남다른님 소중한 계좌원 방대 궁뎅이요. 우리 박수 한번 쳐요. 이렇게 통장으로 띵동 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 아유 그래요? 우리 회장님, 우리 회장님 소중한 계좌원 방댕이 궁댕이요. 봐봐 이거 내가 아까 속 터질 뻔했지요. 방송이 딱 꺼졌어. 이렇게 돈이 나오는데 내가 얼마나 속이 터져 갑자기. 그치? 다시 키니까 이렇게 또 주시고 지금 또 돌아다니니까 엄마 아버지들이 아이고 이쁘니까 또 딸년 같고 며느리 개같은 년 같으니까 또 하나씩 꼽아져가지고 몸둘 바를 모르겠네. 그래서 제가 하나 더 해드릴게. 내가 하나 더 해드릴게. 그지 타령을 하나 더 할까봐. 괜찮지요? 그럼 그지 타령을 이거 하자. 그 내가 그 보면 비 내리는 고모령이라고 그거 시작하는 걸로 하자. 진지하게 하지 말고 조금 타이트하게 조금 발랄하게 너무 막 슬프게 가면 못 써. 그래서 낮이니까 그냥 비 내리는 고무령으로 해서 그 개구리 소년까지 있는 거 그걸로 해서 가자. 차렷. 그거 끝나고 대가리 박으면 한 맺지 주세요. 아셨죠? 차렷 경례.
Thank you.
우리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어쨌든 2023년도에 좋은 일만 가득가득 하시고, 물 묻은 바가 내 깨알 달라붙듯이 돈이 많이 붙어 부자 되시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는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이네. 건강해서 오늘처럼 매일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라고, 방댕요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전으로, 저 산에 계신 부처님 전으로, 기원 두렵나이다. 남아미타불 관세모살. 할렐루야. 아멘. 박수도 없고. 아니, 이렇게 빌어드리는데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으면 쓰겄어? 맞아, 안 맞아? 다른 데 가면 한 타임하고 풀고, 또 세수님 받고, 한 타임하고 풀고, 세수님 받고 이러는데, 한 종일 풀지도 않고, 하다가, 한 방에 터지고, 막 이러네, 여기는. 자,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을 위해서, 아무 생각 없지요? 너무 오래 앉아 계셨지, 지금? 꽃순이 할 때부터, 방자 할 때부터. 그지? 아르제님 소중한 계좌원 방댕이 궁댕이요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싸준다니까. 아버지 몇 시간째 앉아있다 가시오? 한 3시간? 그래 갈 때 됐어. 그래요. 그럼 아버지 복대는 샀어? 보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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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잔뜩 사긴 샀네. 어? 지금 어? 아버지 잔뜩 사고 가. 내가 보니까 그죠? 어, 지금 칫솔 사신 분 손들어봐요. 칫솔 사신 분. 칫솔 사신 분 손들어봐. 없어? 또, 우리 패드, 파스라고 그거 사신 분 손들어봐. 없어? 어. 그리고, 비누 사신 분 손들어봐. 비누. 비누 안 팔았어요? 비누 안 팔았어? 비누를 안 팔았어요? 이거는 비누가 아니라 보호대 줘봐요. 보호대. 어, 우리 저 전서방 나오고, 엄마들한테, 아버지한테 필요한 거 내가 드릴게. 어, 보호대. 이 보호대는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 다 필요해. 내가 보면 아버지 엄마들은 허리에 힘이 없어가지고 이걸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되네. 어, 그래서 이거는 우리 서방 봐봐요. 이게 365 이렇게 차고 다녀. 그냥 차고 다녀. 일 없이. 이거 없으면 힘을 못 받아서 일을 못 해. 어? 허리 힘을 못 받아가지고서 아침 잘 때까지도 이걸 하고 자. 어, 허리에 힘을 받으려면 무거운 거 들고 하루 종일 떼댕기고 또 이거 돌리잖아요. 상무 돌리고 원래 선생님이에요. 어, 국악원을 하고 있었고 저기 저 예술의 전방 거기 예술의 전당 있잖아요. 강남에 거기서 외국 가는 사람들 가르치고 하던 그런 선생님이야. 그래서 오랜 세월 사물놀이를 해갖고 신발도 벌써 틀리잖아 신는 게. 어,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 일을 걸어왔던 사람이라서 어, 정확히 장단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근데도 허리가 부실해서가 아니야. 힘 받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운전하고 오래 앉아있고 엄마들 힘이 없어서 저 지팡이 딛고 다니고 휠체어 끌고 다니고 하는 엄마들 아버지들 아유 어째 허리가 연천차노 하시는 어른들도 이거는 꼭 갖고 있어야 돼. 그냥 필수품으로 어 그냥 내복 하나 더 입는 식으로 하나씩 입고 다니면 돼. 그래서 요 까뭇까뭇한 게 뭐냐면 토르마린. 요게 열을 봐서 열이 나. 열이 꾸꾸꾸 그래서 좋아. 그리고 요 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자석이죠. 자석. 자석이 들어서 어머님 아버님 혈액순환을 도와주네. 혈액순환. 그래서 어머님 아버님 활동하기 편안하게 도와주는 그런 보대예요. 그리고 배가 따뜻해야 감기도 안 걸리고 배가 따뜻해야 배앓이도 안 해서 설사도 안 해. 맞죠? 그래서 배도 따뜻하라고 이렇게 토르마린 해놓고 속에 역시나 자석이 들었어. 그래서 혈액순환 도와주는 그런 제품인데 차고 있잖아요. 한번 해봐봐. 여기 풀면 자 배 어 여기 등이고 뜨끈뜨끈해. 하도 차고 있어서 배에다 하고 한번 조이고 여기 날개가 있어. 날개가 뒤로 돌아. 날개 있어서 이렇게 날개를 한번 더 조이고 뒤로 돌아 한번 더 조이고 하면 거두 딱 내려면 누가 보호대한지 몰라. 어 그래서 요거 그냥 필수품으로다가 다른 데서 얼마 받더니 우리 상관없어요. 무조건 만 원이야. 우리 무조건 만 원. 만 원짜리 하나 어디 쓸 데도 없어.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필수품을 하나 갖고 있어. 허리 아플 때만 꼭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늘 엄마들 차고 다니면 좋아요. 힘이 받치고 알았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로 걸어 다닐 때 훨씬 편안하고 생활하는데 훨씬 편안해. 그래서 자 보호대 이거 한 바퀴 돌고 제가 또 신나는 노래를다가 내가 신명나게 올려드릴게. 하시겠죠? 얼마?
만원 만원 그냥 필수품이다 생각하고 하나 갖다 놔. 그럼 언제가 필요해 늘 차고 계셔요. 아셨죠? 어. 자 손 들고 갈게요. 한번 반도 요 따라와. 괜찮아. 신발 안 신어도 신발 안 신어도 돼. 자 필요하신 분 어 내 드릴게요. 네. 응. 요건 갖고 있어야 돼. 어 하나씩 꼭 있어야 돼. 그럼 어 드릴게요. 요거는 필수품으로 두 개 드릴까? 어 하나 더 주세요. 어 두 개. 어 두 개 갖고 있어야 돼. 요거는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 조금 어, 내 드릴게요. 어. 아이고 잘생겼다. 어. 네 여기 또 어머나 이 애기들만 뭐 환장하겠어 나는. 어 누구 드릴까? 칫솔 주세요. 칫솔.